정인호 대변인 유동량입니다. 오후 현안 브리핑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본회의에서 합의되고 통과된 국회 언론 미디어 특위 관련한 브리핑,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남북 통신 연락선 10월 모범 계획 발표 관련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국회 언론 미디어 특별위원회,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고 안기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의 강행 처리로 인한 파국을 막고 사회적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이고 긍정적입니다. 특위를 통해 언론중재법은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까지도 논의 대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사 지배 구조를 포함해 언론 개혁 전반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의당이 언론 현업 단체들과 줄곧 요구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회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언론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언론단체와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양당 8인 협의체의 한계는 이미 예견되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정의당을 비롯해서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다원적 민주정치가 구현될 때 언론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여내고 시민의 알 권리와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 연락선을 10월에 복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통신 연락선을 10월부터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 긴장 해소와 대화 재개를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 이후에 남북, 북미 간 대화 테이블 복원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은 최근 미사일 발사와 신무기 개발 등 긴장 국면이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외의 우려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존중의 원칙 속에서 신뢰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현재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희망한다는 언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70%가 평화협정에 동의한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한반도 평화는 온 국민 다수의 요구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평화협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행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재개를 비롯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